청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잎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잎버섯, 뭐로 보이십니까? 꼭 밤처럼 생겼죠? 크기는 보통 손톱 정도만 해요. 새끼 손톱 아니면 그 검지나 아주 상당히 작은 그 손톱만큼 작은 개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입 버섯인데 한 입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. 얘는 일반 우리가 뭐 이런 뭐 느타리나 표고버섯이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직접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아니에요. 상당히 쓴맛이 강합니다. 얘는 이렇게 이제 소나무 중에서도 우리 토종 소나무 적송이라고 그러죠. 적송이 이제 죽은 그 재생기는데 지금 적송이 와 굵기가 상당히 굵은 지름이 한 50cm? 지름이 한 50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쓰러져서 죽어 있네요. 보통 크기가 한잎버섯 상당히 작은데 지금 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양분이 충분했나 봅니다. 꼭 밤톨처럼 생겼어요. 밑에는 하얗고요. 지금 이런 개체는 상당히 크죠. 이렇게 큰 거는 저도 처음 봐요. 상당히 큽니다. 하여튼 이제 요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고 쓴맛이 강해서 요거는 이제 약용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. 이제 기관지염 또는 뭐 천식 이런 이제 순환기 계통의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요 버섯은 제가 채취를 하겠습니다. 밑에는 하얀색이에요. 밑에는 하얀색이고 이제 햇빛을 볼 수 있는 이쪽은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한 윤이 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한잎버섯. 아까 그 큰 개체는 한 입이 넘을 것 같습니다. 한 두 잎버섯, 세 잎버섯 되겠는데. 이 밑에 맞네요. 이제 구멍이 파져 있는데 구멍은 이제 벌레들이 먹은 흔적이네요.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애들은 못 써요. 반쪽은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. 아휴, 다 구멍이 나 있네. 구멍이 나 있어요. 구멍이 나 있지 않은 개체만 이용을 합니다. 이것도 구멍이 나 있는데. 아휴, 구멍이 다 있네. 여기도 상당히 큰 개체가 하나 있죠? 한잎버섯. 지금 이제 여긴 이제 수명을 다한 한잎버섯들이 많이 붙어 있네요. 이건 이제 귀한 버섯이라서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이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또 다른 적송을 또 건드려서 이렇게 찢어놨네요.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언덕통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. 구멍이 나 있네. 벌레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엔 기관지와 천식에 좋은 순환기 계통에 좋은 약용 버섯 한잎버섯을 보여드렸습니다. 청산별곡이었습니다.